키움증권에선 누구나 선취 판매 수수료 0원. 자, 내일장의 투자 전략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워낙 이제 지수를 크게 움직일 만한 새로운 모멘텀을 갖지 못하니까 여기 코스피는 묶여있고, 그래도 나는 계속 하고 싶어, 주식을 하고 싶어, 이런 부분에 중소형주가 움직이는 게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지금 미국도 아닌가. 왜냐면 밑으로 떨어지면은 또 중앙은행 믿고 들어올 것 같거든요. 그쵸. 사실 그런 생각이 좀 많아서 계속 주식시장에서 종목 찾기를 하고 계신 게 아닌가 싶은데요. 지금 앞서서 말씀하실 때 새로운 모멘텀이 발생하지 않으나, 이게 악재의 모멘텀이 될 수도 있고 호재의 모멘텀이 될 수도 있잖아요. 호재가 뭐가 있을까요? 오늘 일본 같은 경우는 일본 BOJ가 한마디 해가지고 뭐 뭐냐 ETF 더 이제 매입한다고 그 다 발표하면서, 그러니까 주식시장이 직접적으로 그 사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쵸. 예. 이제 그런 거, 그러게요. 시장 이제 금융시장 참여자들 입장에서는 주식시장 우리 시청자분들도 그런 생각 갖고 있죠. 야, 주가가 폭락을 하면 아 연준이 뭔가 해주겠지. 그다음에 경제 지표 오 너무 나쁜데 연준이 뭐 해주겠지. 그게 지금까지 이어져 왔었고, 실질적으로 그 지난번 2008년도 금융위기 때 연준이 풀었던 유동성에 그 거의 근접했어요. 지금 네. 3조 5천억 달러에서 지금 현재 2조 달러 정도 풀었으니까 아직은 뭐 좀 아니지만, 이제 이런 식으로 유동성을 어마어마하게 푸른 상황에서, 그런데 이제 경제는 계속적으로 더 나빠지고 있어요. 이런 상황에서 지금 시장에서는 뭘 봐야 되냐. 네, 특히 네, 오늘. 네. 결국은 오늘은 두 가지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커퍼런스 보드가 발표하는 그 신뢰자 지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아니면? 소비자 신뢰 지수 말고요. 네. 그 고용 동향 지수. 고용 동향 지수. 예, 고용 보고서의 선행 역할을 하는. 지난번에 109. 얼마에서 60 몇으로 확 떨어뜨렸거든요. 그러면서 그때 당시 커퍼런스 보드에서 야, 5월달 실업률 15% 이상 될 거야. 예. 뭐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근데 비슷하게 갔거든요. 갔네요. 그리고 진짜? 그 한 3개월 안에 뭐 그 수백만 명의 고용들이 다시 돌아올 거야. 뭐 임시적으로 이런 내용들을 언급을 했었거든요. 네. 그러면서 시장에는 물론 이제 크게 영향을 안 줬지만, 그때 이후로 그 이번에 실업률에 대해서 15% 16% 정도를 다들 예상을 했었던 요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 그 보고서가 이게 뭐, 네, 선행지표 역할을 그렇죠. 하니까 예. 그 보통 한 8개 9개 정도의 내용에 대해서 쭉 그 발표를 하거든요. 네, 네. 그 내용에 대해서 그걸 참고를 해서 지수화한 게 그 지수인데, 보통 고용보고서의 선행 역할이라고 보시면 돼요. 고용보고서의 선행 역할을 하는 게 두 가지. 몇 가지가 더 있지만 지금 시청자분들 알고 있는 신규 실업자 청구건 수, 그다음에 두 번째 고용 그 컴퍼런스 보드의 고용 동향 지수. 이 두 가지만 알고 있어도 어느 정도 예단은 가능해요. 네, 네. 그다음에 뭐 여러 가지 몇 가지가 더 있는데, 그건 뭐 그다음에 뭐 ISM 제조업 지수나 네. 뭐 ISM 서비스업 지수 안에 이제 그 고용 지수가 있거든요. 세부 항목에 이제 그런 것들 가지고 따지는데, 지금은 뭐 고용이 그렇게 나쁘게 나왔잖아요. 네. 그래서 이번에 또 고용 지표가 아니 고용 동향 지수가 또 더 나빠지는지, 워낙에 너무 많이 빠져가지고 어떻게 되는지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내용에 따라서 또 시장이 또 변화할 수가 있고요. 네. 가장 지금 시장이 주목하고 있는 건 뭐냐면 코로나 확진자 수. 왜 코로나 확진자 수냐? 지금 뭐 다 어쩌고저쩌고 하는데. 경제재개가 지금 진행이 되고 있죠. 단계적으로 경제재개가 진행이 되고 있는데, 지난번 싱가포르가 딱 뛰면서 경제재개 딱 했다가 완전히 지금도 급증하고 있죠. 이제 그런 상황이 재발생을 할까봐 지금 만약에 그렇게 돼버리면 셧다운 이슈가 좀 더 이어지거나, 아니면 그냥 뭐 경기 침체를 막기 위해서 그냥 풀어버릴 수가 있거든요. 네. 근데 이제 치료제가 없는 상황에서 네. 지금 거기에 대한 우려들도 상당히 공포 심리가 확산이 돼버리면 소비는 완전히 죽어버려요. 네네. 그럴 경우에 시장의 변동성은 어마어마하게 커질 수가 있습니다. 2차, 많은 분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팬데믹에 대해서, 2차 확산에 대해서,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그냥 금융자산 모두 다 정리를 해서 달러 사시면 돼요. 그러니까 그거는 뭐 코스닥 바닥이 어디냐. 그건 뭐 아무도 모르죠. 아무 의미가 없는 거죠. 아무 의미가 예. 없죠. 그런 상황이 발생을 할 때는. 근데 그럴 가능성은 지금 현재 수준까지는 높지는 않기 때문에, 그 다음에 미국의
그 고용자 아니 코로나 확진자 수가 지금 4월 중순경에 피크를 찍고 지금 계속적으로 신규 확진자 수가 둔화되고 있는 상황이죠. 네. 근데 문제는 뭐냐면 하루에도 2만 명씩 증가해요. 많네요, 여전히. 여전히 많아요. 많죠. 네. 인구가 많아서 그렇다라고 칭하기 해도 그래도 많아요. 그렇죠, 많죠. 네, 네. 그것 때문에 이제 시장이 좀 부담을 줄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물론 이제 사망자 수가 그 얼마 전만 해도 1,000명대였는데 지금 700명대로 다시 줄어들어서 그나마 좀 안도는 하고는 있죠. 네. 그래서 지금 시장이 모든 사람들의 관심은 지금 이번 주 정도에는 그 경제 재개 이후에 코로나 확진자 수의 움직임이 어디로 튀는지가 관건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주 시장 자체는 이거에 대한 우려가 좀 상당히 좀 있기 때문에 그냥 위든 아래든 좀 제한되어 있는 속에서 관망할 여지가 충분히 있고요. 만약에 여기서 다시 이제 좀 증가하는 기미가 보인다 그러면 최근에 상승에 따른 뒤돌림 현상이 좀 일부 좀 있을 것 같고요. 네. 경제 재개에 대한 기대감으로 그동안 좀 시장이 움직였다면 경제 재개를 지금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조금씩 조금씩 여기에서의 확진자 수라든가 이런 수가 다시 한번 또 관심을 끌 것 같다. 그렇기 때문에 관련된 흐름들을 보자라는 쪽으로 말씀을 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그래요. 자, 오늘 마감 결과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국 코스피는 1960선까지 올라갔는데 다시 한번 좀 매물이 나오면서 하락으로 마무리가 됐네요. 예, 지금 앞서서의 팀장님의 이야기들에 좀 조심스러워하는 게 아닌가 코스피는 그런 생각도 좀 많이 들어요. 10포인트 정도의 하락으로 1935선으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자, 그리고 코스닥은요. 중소형주 중심의 강세는 앞서서도 말씀드렸죠. 우리뿐만 아니라 지금 미국에서도 이루어지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역시 2.7포인트의 상승으로 685.04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오늘은 코스닥 차트를 자꾸 보게 되더라고요. 일봉상으로 봤을 때 그 연중 최고치가 692선이었습니다. 거의 비슷하게 좀 와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예. 그리고 지금 뭐 매수의 힘도 그때보다도 더 센 것 같거든요. 이 흐름이 계속 진행이 되는지 코스닥은 계속 이 얘기를 많이 집중을 할 것 같습니다.